12년 특례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를 한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2019년도 9월 학기 입시 대비를 해서 서류를 넣는 대학 위주로 해서 스카이 대학, 주요 3개 대학 포함해가지고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롭게 한국항공대까지 참여하게 되어서 이와 같은 대학들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12년 특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서류 제출 부분 거에 대해서 어떠한 체계와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특히 대학별 입학처 업무 분장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한국대학에서 모집하고 있는 12년 특례의 위치가 대학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느 대학은 국내 입학팀에서 관리하고 어느 대학은 국제 입학팀, 즉 외국인 전형과 함께 이렇게 모집하고 있는 대학들, 그리고 3년 특례와 12년 특례의 업무 분장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혼란이 있고 어디에다가 원서 접수를 해야 될지도 애매한 그와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봐도 정확히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를 클릭해야 될지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대학들 기준으로 해서 확실하게 어떻게 나뉘어져 있고 구별되어져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할 테니까, 이번 원서 접수 벌써 이미 서울대는 끝났고요. 다른 대학들 지금 한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하고 또 서류 제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12년 특례와 외국인 전형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 거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본 자격이야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다름 아닌 12년 특례는 사실은 12년 특례라는 표현 자체가 정확한 것이 아니에요. 전 교육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그와 같은 특례 전형, 즉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 특례 또는 특별 전형, 이와 같은 명칭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13년제 영국계 학교, 뭐 뉴질랜드라든지 이런 쪽에서 온 학생들은 12년의 학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국가별로 학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기준으로 12년에 해당하는 학제를 해외에서 이수했다라고 해서 12년 특례라고 우리가 통칭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전형도 일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전형으로 모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12년 특례와 외국인 전형은 기본 자격에서 구별이 됩니다. 일단 외국인 전형은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모두 외국인인 그러한 외국인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12년 특례는 외국인이 아닐지라도 한국에 대한민국 내에서 여한적 기록이 없이, 즉 학교를 다닌 적이 없이 오로지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 자격 자체가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은 본인 자신이 12년 특례 자격인지 외국인 전형 자격인지 먼저 확실히 구별하고, 여기서는 12년 특례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서류 제출과의 싸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12년 특례는 대부분 다 서류 100%, 거의 면접이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필답고사 전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떻게 제출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불이 결정되는 만큼 서류 제출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서 특히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부는 학생이, 입시는 부모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각 현지에서 12학년 마지막 학기가 진행 중일 것입니다. 그래서 5월 말 6월 초에 졸업을 하고 나서 한국으로 이제 귀국해서 입시를 치르게 될 때에는 이미 9월 학기 모집이 거의 마감되어 버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월서부터 원서 접수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은 지금 마지막 학기 GPA라든지 또 5월 달에 보는 AP라든지 또 IB 코스웍 있는 경우는 IB 코스웍 이수하거나 IBDP 하느라고 굉장히 여력들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9월 학기에 입학하면은 바로 한국에 들어오더라도 공백이 없이 바로 대학생이 되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잘 활용을 하면 되고, 물론 또 9월 학기에 입학이 안 되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7월 달에 원서 접수하면 내년 2020학년도 3월 학기에 6개 대학을 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지원을 해주는 부분인데 부모의 몫이 큽니다. 준비 장소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지는 부분인데,
준비 장소는 이제 한국에서 준비하느냐 아니면 현지에서 준비하느냐 하는 부분이죠. 이미 졸업을 하고 와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전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해외 대학을 진학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귀국해서 바로 입시를 안 치렀던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한국에 이미 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조금 준비하기가 좀 수월하죠. 부모와 이제 학원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서류 잘 챙기고 문서 접수 잘 해줘야 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학생은 이미 졸업을 했을 거니까요. 에세이 준비하고 자소서나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에세이와 같은 준비를 같이 해가면은 되겠습니다. 외국에서 있는 경우가 이제 상당수 많은데 현지에서 지금 12학년 마지막 학기를 준비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부모님은 이곳 한국에서의 상황이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과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9월 학기에 그와 같은 입시 일정을 숙지하셔야 되고 필요한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빨리 현지에서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학생은 학기 진행하느라고 바쁘죠. GPA 따야 되고 AP나 IB 오퍼해 주는 학교들은 좀 터프 코스워크 이수해야 되는 부분이고 AP 이그잼도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네, 그래서 현지에서 준비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한국에서 이제 학원이 에이전시가 있으니까요. 학원을 에이전시로 이용을 해서 현지에서 부모와 또 현지에서 학생과 최근에는 이제 뭐 IT 통신이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소통을 해가지고서 이쪽에서 서류를 받고 검토한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 원서 접수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류와의 싸움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서류 제출 부분과 있어서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또 준비하다가 지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만은 좌절하지 마세요. Don't be frustrated. 그리고 또 어떻게 제출해야 될지 몰라서 여기저기 막 홈페이지 뒤지다가 역시 또 좌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Don't be confused.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하면은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잘 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기본적인 기회를 알아봤고요. 지금서부터 이제 대학들 12년 특례 입시 업무를 대학에서 어떻게 분장하고 있는지 좀 나눠서 어떻게 맡고 있고 입시 체계가 국내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입시랑 또 3년 특례 입시랑 여러분들 12년 특례 입시랑 그리고 또 외국인 전형 입시랑 그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12년 특례의 위치가 어디에 해당하고 대학별로 매우 상이하게 입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보통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요. 국내 학생 입학처에서 완전히 독립을 해서 12년 특례 업무를 처리해 주는 거죠. 즉 외국인 전형 업무화 시켜가지고 외국인 전형이랑 12년 특례 학생을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국내 학생 입학처에서 완전 독립된 케이스죠. 네, 어느 대학은 국내 학생 입학처에서 업무를 관장합니다. 그래서 국제 입학처가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국내 학생 입학처에서 국제 학생 입학도 같이 관할을 하는 부분이죠. 어느 대학은 또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있어요. 국내 학생 입학처 가도 12년 특례 모집이 되어 있고 그리고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국제 입학처 가도 역시 12년 특례가 되어 있어서 어디다 어떻게 접수해야 될지 어디에 알아봐야 될지 좀 혼란스러운 그와 같은 경계가 모호한 대학도 있습니다.